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, 왜냐면 제가 LPGA 무대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1년에 4번씩 꼭 나왔기 때문에 별 다른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LPGA 자격으로 나오는 시합이라 해도 특별하게 뭐 긴장되고 약간 그런 건 거의 없어요.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랜만에 시합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세컨샷 할 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우선 그린에 잘 공략을 해놔야 버디 찬스도 많이 나오고, 그린 주변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파운 그린 적중률도 많이 높여야 될것 같고요. 승부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첫 회부터 마지막 홈까지 그냥 쭉 집중해서 쳐야 될것 같아요. 언니들이 우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해졌어요. 왜냐면 저도 처음에 좀 스타트할 때좀 긴장이 될것 같았는데, 언니들이 성적을 워낙 잘 내주다 보니까 같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, 저도. 그냥 저는 한국 쪽도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신인왕은 좀 약간 너무 욕심인 것 같고, 그냥 나간 시합을 그냥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